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유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르기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아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알렐리요 그 위는 가아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 15년 전부터일까요? 한국 텔레비전에서는 오디션 열풍이 있었습니다. 재능 있는 가수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 연기자를 뽑는 오디션, 또 아이돌 가수를 뽑는 오디션, 또 최근에는 트로트 가수를 뽑는 또 오디션이 한국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선택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선택한 그런 리얼리티 쇼는 이제 해외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002년에 배철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 프로그램은 이제 젊고 또 능력 있고 멋있게 생긴 남자가 아내를 선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평가하고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상품을, 가장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선택해야만 자본주의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이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자들로 취업을 하기 전에 직장을 비교하게 되고 또 회사는 그런 취업 준비생들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관계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또 요새 젊은 친구들을 특별하게 더 그럴 수 있겠죠. 수없이 많은 평가와 비교와 이런 절차들을 통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평가와 비교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리더십이 바뀌게 되면 의뢰에 일어나게 되죠.
목사님이 바뀌면, 다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 전임 목사님과 또 후임 목사님을 비교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또 장로님이 또 새로 세워지면 전임 장로님과 후임 장로님을 비교하면서 나는 전임 목사님 편이네, 또 나는 장로님 편이네,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가 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와 평가가 다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비교와 평가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전 과정을 통해서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전임 장로님과 후임 목사님, 전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역할이 있고 또 모두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력하여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편가르기나 아니면 누구 편에서는 이런 문제들도 어쩌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전 과정을 통하여 전 사역자들과 전임 사역자들과 또 새로 오실 주님, 그리고 또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고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냐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이제 헬라어 번역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은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이것을 부인하면서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8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즉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를 선포했던 그런 세례 요한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의 미움을 사고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19절에서 20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불완전한 세례이죠. 그건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세례가 아니죠. 그건 더 온전한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실 불과 성령으로 주실 그런 세례가 온전한 세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불완전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굳이 받으시지 않으셔도 될 텐데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도 불완전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하고 있죠. 세례 요한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주님이 오시면 이런 불완전한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것들을 통해 완전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의 불완전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지체의 불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완전한 것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불완전하고 비판하는 것, 불완전한 모습들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불완전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를 하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의 형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 NIV나 ESV 같은 성경을 보면은 inner bodily 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본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이나 아니면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셔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자기 정체성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미 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정체성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확인받으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겠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이시며 아들이심을 친히 세상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우리가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또 예수님의 길을 세례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사역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자리를 비켜드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수사 교회에서조차도 때로는 마치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그러다 보면 마치 교회 사역을 내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역의 중심에 교회 중심에 내가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을 때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도 교회의 중심도 내 삶의 중심도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서 빨리 길을 비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큰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일을 마치고 옥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내 영광을 찾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족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셉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처음 시작 부분에 14대씩 끊어서 이렇게 세 번의 전체 그 족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약간 처음에 족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훨씬 더 자세하고 길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 요셉의 아들인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긴 족보지만 처음과 끝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그런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됐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쩌다 보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플랜 B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계획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 이 구속사역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획하신 일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초의 계획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그리고 우리 개개인 속에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그 은혜의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면 지치게 되고 또 교회도 건강한 모습이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구할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새벽까지 대단시키는 모든 분들과 우리 새벽 동서의 명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참 진리이시고 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 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 세상을 살며 지친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며 지친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 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내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 자리를 비켜드려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말을 명심하고 우리 사역하고 기도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새벽 동서리 명성교회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듣고 원합니다. 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